그럼 여기 그냥 이대로 폐업? 지금 이 매장으로서는 답이 없다. 가죽 빚 갚느라 그렇게 된 거라서. 누가 팔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? 아예 그냥 싹 없애고 그냥 신장 개업을 하는 느낌으로. 완전히 새로운 제안입니다. 아, 그래서 폐업이라고. 이제 갈 데가 없는 저희도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, 더 이상은.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, 두 분에게. 브런치는 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친근한 메뉴? 지금 이제 사장님네가 시쳇말로 돈독에 올랐어. 그 정도로 장사에 매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주방 자체를 넓히고 출입문을 옮겨야 될 것 같고요. 주방을 앞쪽으로 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. 아, 왜 그런데 도대체? 아니 당연히 지금 여기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게 뭐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. 새롭게 탄생한 저희 동네 멋집 3호점 이제 공개합니다. 자, 우리 사장님과 어머님 안대를 벗어주세요. 보겠습니다. 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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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대박, 사장님. 첫 달 매출 미니멈 3천으로 개런티를 해보겠습니다. 첫 달 매출 1,000만 원. 네네네. 1,000만 원 달성을 해보겠습니다.